당신의 무덤 카드 사용 위치는 어디인가요? 모두가 다 쓰는 그 위치? 아니면 한 칸 위? 취향이 독특하다면 한 칸 아래? 아니면 종이체에서 한 칸 안쪽? 한 칸 안쪽에서 위쪽? 아니면 한 칸 안쪽에서 아래쪽? 혹은 무덤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데다가 무덤을 쓰시는 건 아니죠? 어느 위치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래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격 방식은 기사 플러스 무덤 공격으로 하고요. 상대방이 수비를 하는 기본 유닛은 발키리입니다. 그리고 이 탱커 기사를 자르는 방법은 기사가 다리 건너서 한 칸 지나갔을 때 가드를 뽑는 식으로 탱커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같은 경우는 해골수환 위치가 랜덤함으로 여러 번 실험 시행해서 타워 체력의 평균값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상대가 지상 탱커로 무덤을 막을 때에는 무덤을 한 칸 안쪽, 한 칸 위 위치에 쓰는 것이 가장 세다.